수능, 소방, 영화, 문법의 신. 기타 첫 번째다 그죠? 뭐 이번 시간에는 그냥 기타라는 거는 그죠? 뭐 우리가 도치, 우정 그죠? 막 감정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이번 시간에 아마 도치를 했습니다. 도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죠. 여기 중에서 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한 부분을 앞으로 옮기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 우리는 바로 뭐 한다? 도치라고 한다 그죠. 도치는 일종의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옮기는 이유가 바로 그죠.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목적어만 문으로 옮기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그죠. 여기서 뭐 한다? 요 목적어만, 긴 목적어만 그죠. 목적어만 이렇게 문장 맨 앞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뭐가 요 주어, 동사의 순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주어, 동사의 순서에 뭐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그죠. 그 외에 무슨 요소가 문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죠. 특히 뭐가 이 부정어와 목적어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랬습니까? 목적어만이죠, 그죠? 목적어 더하기 부정어, 아니면 부정어, 보어, 그죠? 부사어가 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목적어만 이동할 때는 뭐였습니까? 주어, 동사의 순서가 변화가 없었지만, 이 경우는 뭐 한다? 동사, 주어의 순서로 바뀐다는 거죠. 동사, 주어의 순서로 바뀐다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됐나? 이렇게 부사어구가 이동을 문으로 이동할 때, 뭐가 될 때, 그죠? 이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그죠? 대명사면, 그죠? 주어가 대명사면, 어떻게 되기도 한다? 동사 주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 동사 순서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부사어구나, 그죠? 보어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보나 부사어구가 문두로 이동할 때, 그죠? 주어가 모이면은 대명사인 경우에는, 그죠? 동사 주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어 동사로 그대로 있기도 한다, 그죠? 그 문법 시험에는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이건 뭡니까? 여기서 후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면서 얘를 꾸며주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의 형용사인데 지금 됐습니까? 그렇죠? 문두로 나갔으니까 뭐다? 주어 동사의 순서 원래 원수가 아니라 동사 주어의 순서로 그죠? 동사 주어의 순서로 그죠? 동사 주어의 순서로 바뀌게 되었다 그죠? 지금 이렇게 very grateful이라고 나왔죠? 그죠? 앞에 나왔지만 뭐다? 뭐 그렇죠? 주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죠? 예외적으로 한다. 이렇게 주어 동사의 순서로 가게 되었네요. 그다음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까? 그렇죠. 동사 주어죠. 원래 이 문장은 그랬죠. He, 그죠. Never, 그렇죠? Dreamed of it. 이런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장에서 뭐가 됐을 때, 이 never라는 말이 뭐 한다? 이렇게 문으로 부정어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한다? 여기 일반 동사니까, do를 사용하고, 과거니까, did 쓰고, 그죠? did 쓰고 주어 쓰고 그다음에 원래 이 동사의 동사 뭐냐면 dreams never did he dream으로 바뀌어진 거네요. 자, 원래 이 문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문장은 he did not say a word 그죠? a word라고 되겠습니다. 원래 이 문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는 not과 a word 목적어만이 아니라 부정어와 목적어가 동시에 not a word라고 앞으로 나갔을 때 된다. 그렇죠? 여기 있는 동사가 앞으로 가서 동사 주어의 순서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 낮은 틸에 의해서 앞으로 도치되었죠, 부분이. 이렇게 도치되기가 많다. 그렇죠? 동사 주어의 순서로. 낮은 틸 파트는, 그죠? 우리가 기타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죠? 낮은 틸 파트. 낮은 틸, 도치구문. 그래서 동사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다? not 이렇게 돼 있었는데 not until이라고 하는데 나왔어 앞으로 갈때 until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 나에서 이렇게 붙어서 not과 until 하면서 not until the accident이라고 치고 동사 주어로 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 이게 뭐예요? 이게
유도부사라 사람은 희열대열에 갖지 못해 때마다 수거 동사 주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면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이 주어가 뭐다? 그렇죠. 이게 뭐인 경우에 대명사인 경우에는 그렇죠? 주어 동사의 순서는 here it comes 그렇죠. here comes the bus지만 명사가 될 때는 그렇죠. 근데 대명사 될 때는 here it comes라고 써야 된다. only then에 의해서 도치되는 것도 많다. 그죠. 원래 이렇게 only then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도치되는 거죠. 도치되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동사 주어 순서로 써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한다. 요 if를 없애면 한다. 요 주어와 동사를 바꿔서 그 동사 주어로 씁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그냥 상관없이 동사 주어를 쓰면은 뭐가 됩니까? 얘는 의문문이 돼. 근데 의문문이 되면 뭐다?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의문문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버린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마칠표, 원점으로 끝나면 얘는 뭐다? 아, if가 생략된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보셔야 되는데 요것도 보시고요. 또 the boy is young. 그 소년이 어릴지라도 he can do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말할 수 있다. 이 do를 바꿀 수 있으니까 as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경우에는 뭐한다? 여기로는 요 보호가 앞으로 나가면서 young as the boy is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다시 보면 though he's the boy is a boy잖아요. 그죠? 여기서 do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렇게 as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도우를 사용할 때입니다. 도우를 사용할 때는 보다 어부이라고 그죠. 이렇게 관사를 사용해서 보물을 써주는데 요 보우가 문드로 나갈 때는 얘는 뭐다? 얘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무관사라는 거죠. boy as the boy is라고 사용이 된다는 거.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죠. 그 프로젝트는 그죠. 맞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목적어만 나왔죠. 목적어만. 목적어만 나오면 된다. 그렇죠. 주어 동사라고 하니까 they understood라고 앞에 맞겠네요. So successful. So successful은 뭐가 된다. 그렇죠. 보호가 나온 거죠. 그렇죠? 보호가. 그럼 뭐가 된다. 보호가 나왔으니까 the project라고 동사 주어로 쓰는데 주어는 얘가 아니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roject가 뭐니까 목숨과 어가 된다는 거. 얘가 주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3번 so sad 매우 슬프다 그죠. 역시 so sad 되면서 동사 주어가 되었죠 그죠. 지금은 그죠. 됐고 주어는 역시 얘니까 얘가 스튜던츠가 복수니까 were를 씁니다. 원래 문장 보니까 the students were so sad죠. 해석하는 거는 혹시 so와 대시 떨어져 있으니까 요 sad를 어떻게 매우라고 해석하고 so를 그죠. 요 that을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되게 되죠. 그 학생들은 매우 슬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잠시 음악 동안 머물렀다 머물렀다 그죠? 머물렀다. 자, 부정어 하들리가 나왔죠. 그럼 뭐 한다? 그렇죠. 주어 동사가 아니고 거의 머물지 않는 부정어 하들리가 나왔으니까 동사 주어 기드히 노라고 적어야 된다. 그죠? 나라 아, 그죠? 부정어 더하기 목적어죠. 이때는 뭐 한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죠? 동사 주어로 바꾸죠. 어떤 사과도 그들은 먹지 않았다. 그죠? 대어를 나왔네요. 나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그들이 온다는데 대어를 쓴 유도부사를 쓰는데 주어가 대명사입니다. 그죠? 주어가 대명사로 잔다. 그죠? 주어 동사의 순서. 만약 대명사가 아니고 그죠? 명사가 써서 대어 the boy comes라고 쓴다면 그죠? the boy 쓰면은 the boys come이라고 이렇게 사용했겠죠. 그죠? 요 순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어 그죠? 이렇게 쓰면 틀리죠. 그죠? 이렇게 틀리고 어떻게 된다? There come the boys. 이런 식으로 쓰여야 되겠죠. 왜? 주어가 뭐니까? 명사니까. 대명사니까 이렇게 바꾸죠. Only then, only then, only. Only 어구가 나왔죠. 이렇게 only 어구가 묶어내면은 뭐다? 무조건 뭐가 된다. 그렇죠. 동사 주어. 원래 요 어구가 요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 주어. Only when they saw this. 그 단문을 단지 봤을 때, 그죠? 그들은 깨달았다. 그죠? 그 상황을 깨닫게 되다. Either they realize.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 그가 비록 늙었을지라도, 그죠? Old as. 그죠? Old as. 그래서 그는 그 무거운 박스를 돌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겠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